일단 자스민이 한번. 제일 왕초보가 라거. 멈췄다. 멈췄다. 라라라. 저는 커피는 모카라떼. 피핑 빼주실 거예요. 피핑 빼. 오해를 많이 막는 맵다. 페인. 페인 아니고 페인. 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릴레이션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미국식 페일에일인 에일 스미스 샌디에고 페일에일 .394와 미국식 IPA인 스컬핀 IPA를 비교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수제맥 그 양대산맥 페일에일이랑 IPA가 격돌하는 날이네요. 드디어. 예, 드디어. 저도 IPA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IPA가 무슨 뭐 어떤 거예요? 예, IPA는요 인디아 페일에일의 약자로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에 영국에서 유행하던 이제 페일에일을 인도로 수송하려고 만들어진 맥주예요. 그때가 약 200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류에게는 냉장고가 없었고요. 비행기가 없었고요. 비행기가 없었다고요? 예, 200년 전. 200년 전. 그리고 이집트에 지금은 수에즈 운하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에즈 운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인도로 페일에일을 보내려면 영국에서 배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데 이 무더운 아프리카 해역을 냉장고 없는 배로 몇 달간 항해를 해서 인도로 가다 보니까 맥주가 많이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홉이 네. 항균 효과가 탁월한 재료여가지고 이거를 알고 있던 영국의 양조사들은 인도로 가는 페일에일에다가 홉을 왕창 넣은 다음에 알코올도 수도 기존보다 좀 올린 제품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에 도착했을 때 맥주가 마실만 했다라고 해가지고 인도로 가는 페일에일 앞글자만 따서 IPA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안 상했대요? 가는 동안? 예, 가는 동안에 홉이 많이 들어가서 항균 작용을 해줘가지고 이게 천연방부제 역할을 해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 나 아플 때 IPA 마시잖아. 네? 그럼 한번 시음해 볼까요? 네. 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먹던 페일에일이고요.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오늘. 저 이제 맥주 따르는 거 많이 늘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조금 거품 내고 싶으면 거칠게 따르시면 돼요. 예. 어? 넘쳤다. 넘친다. 괜찮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있는데. 색깔이. 야, 얘가 페일에일 근데요. 밝아졌네. 진짜 두멍을 이렇게 갖다 놓고. 아, 그러네. 시험 한번 해보시죠. 일단 자스민이 한번 두 개 시험. 자스민. 시험을. 네. 근데 지난주에 확실히 그 홉 향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마시면은 홉이 뭔지 알겠다 약간 그 느낌이 와요. 근데 얘는 더 느낄 이게. 겁니다. 아, 그래요? 아, 맞아. 이건 홉을 왕창 때려 넣은 거니까. 향도 네. 맡아보신 다음에 이렇게 드셔보시면. 그러네. 홉향이 훨씬 진해요. 훨씬 진하게 나요. 이거는 좀 덜 쓰고 이건 쓰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이거는 약간 쓰다? 아, 끝맛이 진짜 쓰네. 끝맛이 진짜 써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좀 쓴맛이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IPA 쪽에 좀 이제 많이 맛들리고 나면은 이 쓴맛이 있어야지 이제 맥주를 마신 것 같은 마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 좋아. 공포의 쓴맛 좀 볼래? 그렇구나. 그러면 페일에일하고 IPA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알코올 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페일에일은 한 4도에서 5도대 제품들이 많지만 IPA는 다수가 6도에서 7도 정도에 이르고요. 홉의 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페일에일은 그냥 적당히 뚜렷한 홉의 향과 맛이 있으면 IPA는 매우 강렬하게 홉의 향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사용하는 홉의 차이가 IPA랑 페일에일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음하는 두 맥주는 하나는 아메리칸 페일에일이고 다른 하나는 아메리칸 IPA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식 페일에일이나 미국식 IPA 모두 미국 출신의 홉들로 맛을 주로 내기에 둘 다 과일 같은 상큼한 느낌이랑 아니면 소리나 약간 풀 같은 씁쓸한 느낌이 다분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미국식이라면은요 둘 다 미국 홉을 쓰기 때문에 나오는 느낌은 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홉을 미국 것이 아닌 영국 출신의 홉을 쓰면은 보통 그걸 영국식 IPA라고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영국식 IPA하고 미국식 IPA는 홉 때문에라도 다른 풍미를 자아낼 겁니다.
다만 수제 맥주 양조장에서 IPA나 페일의 맥주 라인업을 서너 개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홉을 이렇게 조합을 할 때 네. 예를 들면 ABC를 조합을 하느냐 아니면 뭐 CDFG 홉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IPA도 풍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홉 품종 간의 조합과 배합 비율도 양조장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홈만 때려 넣으면 뭐 IPA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대하셔도 돼요. 듬뿍 들 테니까. 저요. 예, 이게 그냥 어떤 품종의 홉을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솔 느낌이 강한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열대과일 느낌이 강한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무궁무진하긴 아까 전에 홉이 한 400개 된다 했으니까 그걸 네. 조합하면은 네. 수만 가지 뭐 전 세계에 보면 그런 거. 근데 저는 원래 근데 맥알못이잖아요. 그리고 또 A 입맛이거든요. 아이 입맛? 햄 좋아하는? 약간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아주 딱 내 스타일이야. 쓰지 않아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맛있게 더 느껴져요. 그 사실 페일에일과 IPA는요 수제 맥주집의 가장 기본 메뉴이기 때문에 메뉴판 보면은 그냥 넘버 1, 2, 3, 4에 그냥 페일에일, IPA는 수제 맥주집에 꼭 그냥 포진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면은 골든에일이 가장 순하고 그 다음 단계가 페일에일이고 그 다음 좀 더 강한 것이 IPA예요. 제일 왕초보가 라거. 누구나 시작은 라거로 하고 라거. 그런데 처음부터 IPA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시작을 IPA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이런 쓴맛을 즐기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에스프레소 시키시는 분들이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진짜 에스프레소 어떻게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쓰거든요. 너무 맛있어. 저는 커피는 모카라떼. 피핑 빼주시고.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야. 자, 뭐 오늘 또 발라스타 포인트라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잠깐만 네 그때리면 발라스타 포인트라는 게 샌디에고의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네. 그 옛날에 발라스타 포인트에서 배가 전박해가지고 그 배들이 영국이나 저 대서양 쪽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칠레까지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항해를 할 때 배가 뒤집히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배가 침몰하지 않게 중심을 잡는 중심축을 발라스트를 하거든요. 아. 거기에 필요한 돌을 캐는 지역을 발라스트 포인트라 해요. 아. 그래서 이 주인장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서 이 제품 이름을 따온 거래요. 그리고 혹자는 이 발라스트 포인트 맥주들을 보고 맥주에 물고기가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들은 이 맥주는 꼭 회랑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아, 물고기가 그려져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랑 먹게. 근데 또 회랑 먹으면 맛있어요. 나의 기준에서. 또 한 가지가 발라스 포인트라는 데가 생기게 된 게 네. 원래는 이렇게 대학교 친구끼리 기숙사 룸메이트끼리 맥주를 만들다가 네. 회사를 차린 거거든요. 근데 차린 이유가 맥주를 만들려고 집에서 친구끼리 수제 맥주를 뚝딱 만들려는데 홈브로링을 하려는데 도구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도구를 사느니 내가 팔겠다 해서 홈브로 마트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맥주 양조를 하는 도구들을 팔다가 네. 뒷뜰에 가가지고 그 제가 가봤거든요. 뒷뜰에서 맥주를 만들다가 어? 잘 나왔네 하면서 1992년도에 마트를 했다가 한 96년도에 차라리 맥주 양조 회사를 차리자 해서 이 발라스트 포인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으로 팔리고 떼부자가 됐죠. 그래서 이게 샌디에고에서는 가장 유명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스컬핀 IPA라고 하는. 아, 스컬핀은 이 물고기 네.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볼락 같은 동류예요. 볼락 같은 동류고 볼락 볼락이라고 빨간 고기 있잖아요. 딱 건드리면 성남의 지느러미가 도처럼 딱 해가지고 딱 쓰는 거. 엄청 잘 따라하시는데? 딱 쓰는 거. 그리고 이것도 로고를 보면 이게 뭐로 보이세요? 요 로고 T 아니에요? 약간 그건 좋다. 어? 뭔지 잘 모르겠네. 나침반인가? 요게 6분이라는 거예요. 아, 6분. 6분? 이제 6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해를 할 때 지평선하고 태양의 위치를 말해서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나침반 같은 건데 옛날에 쓰던. 그래서 이 6분위가 로그에 있는데 네. 이게 어떤가 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있잖아요. 이 발라스 포인트가 이 6분위를 로그에 쓴 거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맥주를 만들어서 네. 그 고객들이 6분위로 나는 IPA야 네. 나는 페일에일이야 나는 골든에일이라는
방향감을 안내하겠다. 안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육분위를 쓸때 로고에서. 아, 진짜 좋다. 네. 뭔가 저번 주에도 막 맥주 그래. 이런 팁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바라스 포인트 가서 이게 화장실 입구에 붙어 있는 사진이에요. 이런 로고들을 할 때 이 친구가 폴 엘드라는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네. 술 먹다가 네. 진짜로 술 먹다가 우리가 바다 이런 걸 하니까 이런 물고기들을 로고를 하면 어떻겠어? 했고 좋아해서 이런 로고를 썼대요. 이렇게 아... 이 그림이 이제 초기에 이렇게 손작업했던 그림입니다. 비가이라고 하는 IPA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참다랑어. 참다랑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병마다 거. 이게 물고기가 다른 거네요. 네. 아마 블랙말린 포터 같은 경우는 요 청새치인가? 청새치. 예, 이렇게 네. 코 크네 이렇게. 그래서 회와 잘 어울리는 아니면 맥주에 고기가 들어갔을 것 같은 생선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죠. 네,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맥주다. 아 그렇구나. 근데 지난주에도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야구 선수 얘기.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스토리가 다 있죠. 스토리가 네. 이렇게 있는 거 들으니까 또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제 또 맥주 만약에 이제 사러 갈 때 그 스토리가 이렇게 생각나면서 이거를 고르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얘네 둘이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같은 동네예요? 네. 차로 샌디에고. 10분 걸려요. 네. 차로 10분 딱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라벨로 맥주는 맛이나 향으로 말하지만 우선적으로 라벨로 말한다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라벨에 엄청난 공을 들인. 아무튼 오늘 시음한 스컬핀 IPA는요, 이 미국식 IPA의 정석 오브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사실은 미국식 IPA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죠. 이거 내가 미국식 IPA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유명한 IPA 중에 하나가 국내에 들어온 거 기준으로 이 스컬핀. 이 꽤 유명한 제품입니다. 꼭 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국내 수제 맥주 업체들의 IPA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대다수가 미국식 IPA를 지향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미국식 IPA가 궁금하시다면 구매하셔서 심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IPA를 더 강화시킨 스타일인 더블 IPA를 한번 가져와야겠네요.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페일 아니 페인 아니고 페일레일과 IPA인데 다음 주는 그러면은 IPA와 더블 IPA. 네. 뭐죠? 요즘 유행이 듣고 더블로 가. 그 뭐죠? 듣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가. 좋아하시는 맥주 스타일. 저는 진짜 이게 나요. 나는 얘가. 저는 라떼 스타일이요. 나는 에스프레소 스타일. 에스프레소.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